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시위의 서화공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기영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로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찾아가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동 의원이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문화 축제 추진 및 방위 산업체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에는 군 항공 사령부, 7군단, 수전 사령부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부대와 기계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군부대 설치를 반대하여 많은 아픔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 시점에서 육군 항공사령부, 7군단, 특수전 사령부를 이천시의 동반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 자원 및 미래 자산, 미래 전략 자산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과 2020년 시정들이 및 지속적으로 시 관내 군 자산을 활용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군문화 축제의 필요성과 방위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민관군 재재난 대비 시범 훈련 외에는 군 자원의 활용 방안과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도 육군 항공사령부, 7군단 및 특수사령부라는 군 자원을 활용하여 군문화 축제를 추진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적 가치와 이천의 브랜드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이천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행되어지고 더불어 대한민국 중심의 핵심 전략 무대가 위치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 첨단 방위산업단지 조성 및 방위산업체를 유치한다면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 방위산업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산율이 높은 첨단 방위산업은 개발도상국, 중동국가, 호주,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가는 첨단 방위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천시는 국가정책과 발맞춰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부가치 방위산업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군문화 축제와 첨단 방위산업체 유치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시 축제 제목과 역사문화 기반 축제 발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는 지역 4대 축제, 도자기 쌀, 백사 산수유,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 비롯하여 설봉산 별풍 축제, 인삼 축제 등 상당히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와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천시를 포함하여 지자체마다 비슷한 축제들이 중복해서 개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특색이 없거나 독창성이 부족한 축제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천시에서 개최하는 모든 축제를 재검토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예산 투입 대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유사 중복되는 소규모 축제를 통폐합하여 예산을 정밀화해야 합니다. 낭비성, 소모성 축제를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농산물 축제를 지역의 특사에게 맞는 축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천시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축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축제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결여되고 역사적,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융합하지 못한 지역의 축제에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도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축제를 발굴하여 차별성과 독창성을 살리고 다양한 가치 창출을 고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재검토하여 남발되거나 선발적인 축제를 직접화하고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축제를 발굴한다면 이천 시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성형으로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인 및 군가족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에는 육군 항공사령부 7군단, 수정사령부 등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군인과 군가족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군가족은 거주지동이 잦은 편인데 인사발령에 따라 7에서 8년 이천에서 거주하다 다른 지역에서 1, 2년 거주 후 다시 이천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군인과 군가족 일부가 이천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천이 타지역에 비해 교육교통, 주거환경 등 삶의 질이 떨어짐으로 전반적으로 이천에 대한 불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과 군가족이 이천시에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이분들은 이천 시민입니다. 이천시는 군인과 군가족을 등하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천시에서 군인과 군가족을 위한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 확대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천 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서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골로 실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시민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여가 선호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내 체육시설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도 전사적으로 실내 체육시설이 건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고동 실내 체육관 등 다목적 시설의 부재로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이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천시 관공동 산 7-1번지 1원의 부합공원 조성이 되어 있지만 계획이 되어 있지만 시내권에 있으므로 사업 1, 2, 3통 주민은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1, 2통, 1, 2, 3통 부분에 실내 체육관이 건립된다면 관고동 주민들에게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풍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적 인프라로 그 역할을 해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현재 사업 2지구 지식산업센터가 건립 예정에 있으므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실내 체육관이 건립되어진다면 관고동 주민들이 만족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실내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폐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확대의 필요와 면역별 목욕탕 건립의 필요성, 그리고 항공 방제 확대 실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도시계 구조 개설 필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저출산 대비 인구 정책 전담 기구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전 인구의 절반이 몰려드는 인구 집중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은 국내 행정구역 중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에서 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으면 해당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118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51.8%에 해당합니다. 2010 65세 이상 인구는 35,846명으로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인 28,369명의 1.26배입니다. 이천시는 소멸주의 단계로 인구의 유입출, 유입 등 다수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을 살펴보면 11월 30일 기준 이천시 올해 출생아 수는 1,065명으로 작년 대비 1,143명에 비해 출산율이 6.8%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출산율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천시가 소멸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변 국가 일본의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저출산 대응의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2년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26으로 8년 연속 줄어들었으며 올해 그때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오카야마현의 미기초는 2019년 합계 출산율 2.95명을 기록한 후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나기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 세대를 새롭게 유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출산 장려 정책과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행복한 집 짓기 지원 등으로 젊은 부부들을 마을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일본보다 더 낮은 0.78명으로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2010년 저출산을 이대로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저출산 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는 먼저 저출산과 인구 정책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기구 확대가 필요한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전담기구가 없습니다. 2010 인구와 출산율이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인구정책 전담기구 설치 등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출산 축하금 등 출산 관련 업무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전담기구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구 문제에 대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고 지자체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에서 함께 고민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2000년 인구정책을 고민하고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향후 10년 후에는 보다 나은 2000시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2000년 인구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인구 소멸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를 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